미중무역 협상이 일부 타결되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일 기준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64원에 거래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1194.7원에 비해 2.5%나 급락한 겁니다. 올해 고점인 8월 13일 1222.2원에 비해서는 4.7% 하락한 수준입니다. 지난 13일 미중무역 협상 1단계 타결 소식이 전해진 여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환율 변동의 위험을 해지하지 않고 해외 자산에 달러로 투자한 사람들도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투자한 해외 자산의 가치가 변함이 없어도 달러 가치 하락폭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금융상품 이름 뒤에 H가 붙으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없앤 환해지형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직구족의 경우 환해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직접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잔액은 지난 17일 81억 2천만 달러, 약 9조 5천억 원으로 올 들어 약 50%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미국 증시가 오르더라도 기대만큼 높은 수익을 못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향후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서입니다. 원화는 위안화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일부 타결되며 위안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할 필요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경우 환율은 무역 갈등 이전 수준인 1달러당 1,000원대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환율 대비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 경우 미국 주식 투자로 10% 이상 수익을 내도 환율을 종합한 실질 수익률은 0%가 됩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이 조만간 완전히 타결되기는 어려워 내년 환율 하단은 1,120원에서 1,140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